안녕하십니까.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. 명재법률팀장입니다. 네, 120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. 그 상관자 소장을 받으신 분인데 자신의 배우자 모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. 네. 한번 사연을 읽어주시죠. 네. 사연 읽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제가 너무 급해서 메일 드립니다. 저는 상관녀 입장입니다. 지난 6개월간 밴드로 만나게 된 남성분과 사귀게 되었는데요. 밴드가 위험하죠. 그쵸. 네이버 밴드죠, 이게. 네. 참. 그분도 유부남이고 저도 유부녀입니다. 서로 좋아 만나다가 지난주에 그 남자의 와이프에게 들켰습니다. 그쪽 와이프는 제가 미혼인 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남자한테 저를 미혼이라고 하라고 했거든요. 남편이 알면 안 되니까요. 제가 너무 불안해서 원고 쪽 카페에 가입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소송을 하겠다는 글을 봤는데 딱 제 이야기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. 와이프는 아직 다행히 미혼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. 소송을 걸면 제가 유부녀인 것을 알 수 있나요? 그리고 제 남편이 모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? 네.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. 네, 일단은 이게 가능합니다. 모르게 남편 모르게 소송 진행 가능하고 많이들 하고 계시죠. 네. 네, 그리고 소송을 걸었을 때 유부녀인 것을 알 방법은 없어요. 네.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달라라고 원고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뭐 방법이 없죠. 방법이 네. 없고 지금 다행히 미혼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. 괜히 답변서 같은데 뭐 이상하게 막 쓰지 말고 어그로 끌지 말고 이런 경우 다 인정을 하고 좀 위자료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좀 빨리 끝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. 많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되고 소장을 받고 일단은 변호사 선임을 하면은 소송 대리인 선임을 하면은 진짜 본인도 이제 그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쓸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하시죠. 네네. 뭐 진짜 판결금이 많이 나와도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. 그냥 혼자 진행하시죠 라고 저희가 권유를 해도 그냥 변호사를 선임한 분들이 많으세요. 네네. 뭐 그 정도는 쓰겠다라는 거고 집으로 가는 서류도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집에 서류가 오면은 굉장히 좀 그 곤란한 상태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은 그 뭐라 그러냐 주소 빨리 바꿔놓으셔야 되고요. 통신 3사에 주소 빨리 바꿔놓으시면은 일단 그 다른 곳으로 받게 되죠.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유부남 기남이죠. 유부남한테 좀 사건 번호 좀 먼저 알아달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가 그쪽으로 소송 유인장을 바로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바로 받습니다. 받기 때문에 또 괜찮죠. 그리고 근데 이제 남편분이 소송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원고가 그 이제 원고가 안 거예요. 그래서 내 피고 진짜 피고도 피고 가정도 파탄 내고 싶다고 미쳐가지고 그 이제 피고의 배우자한테 가는 경우는 저희가 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. 그렇지만 그래도 웬만하게 스무스하게 빨리 해결을 하면은 그 원고가 잘 그러지 않습니다.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빨리 선임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는 게 좋죠. 네, 알리기 전에. 네.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피고에 또 다른 거 도착할 수가 있는 거는 그 피고 집이 압류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. 보통 판결금이 나오고 나서 돈을 바로 안 줘버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강제집행을 하려고 막 술을 씁니다. 그럴 때 이제 집에 뭔가 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더더욱더 빨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막 2천만 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비가 몇백만 원이 툭 나간다든지 이러면은 남편분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친구분들의 좀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은 뭐 모아놓은 비상금을 쓰다든지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남편분한테 들키죠. 들키면은 또 난리 납니다. 그렇죠. 네, 그냥 남편분한테 뭐 보통 막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욱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바람 핀 거 알고 나서 그냥 진짜 얼굴을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도 곤란한 상황이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소송 대리인을 빨리 선임을 하면은 더 이상 집으로 뭔가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네네.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 대리인은 선임을 해라. 그리고 빨리 네. 그리고 선임하려면은 웬만해선 저를 선임하라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. 네네. 그렇죠. 다들 우수하신 변호사들인데 뭐 좀 다릅니다. 네. 저는 좀 다르고 왜냐하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. 이 사건을 많이 하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사건이죠. 지저분한 사건이라고 다들 부끄러워하시는 사건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. 네네.
120화는 이 정도 찍고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 121화. 네. 아 이게 이런 게 있어요. 합의금을 줬는데 소송이 들어왔다. 이런 경우가 또 은근히 많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미리미리 좀 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네네. 네 여러분 그 감기 조심하시고 네. 요즘 또 갑자기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. 그쵸. 하루에 확진자 300명 뭐 됐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무서워요. 네 여러분들 네.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네. 꼭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지금까지 서천홍 사랑꾼 최영계 변호사였습니다. 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